정숙이하고 같이 있어. 쫓겨나서 집에 들어가고 싶어서 못 들어간대. 돈에는 눈물 똑똑 흘려가면서요. 조금 맹세했습니다 언니. 걸레 빨아서 삶아도 절대로 행주 안 된다. 우리 둘 사람 다 만나겠다. 결혼 안 돼. 내가 영숙이 아빠라도 결혼 마찬가지였을 거야. 걔 이제 옛날 일 다 청산하고 결혼해서 새 출발할 거야. 이렇게 되면 얘기가 곤란해지는데. 내 마음 편했어. 잘 있어. 홍식 씨! 미쳤어!